네, 술 조금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진짜 본방송이죠 이제. 혹시 군대를 언제쯤 가실 생각이신지? 퍼킨 제가 살게. 잘 먹었습니다. 아메리카노 드시죠? 아예 파스타니까 맛있게 드세요. 아 너무 잘 먹게요. 아 진짜 고마워요. 그냥 이제 형이라고 부를게요. 아 편하게 부르세요. 편하게 부르세요. 아주 그러길 바랬어요. 좀 오리엔테이션이 OT의 원래 본 말이잖아요. 그래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게 목표인데 처음 갈 때는 약간 그래서 형식적인 것들 많이 해요. 그래서 뭐 학교 소개라든지 아니면 뭐 과 소개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신입생과 선배 간에 친해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동기 간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거든요. 네, 그런 느낌이고 MT는 그냥 소규모 OT라고 생각하면 돼요. 과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소모임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. OT, MT가 술 많이 마시잖아요. 뭐 조금 마시는 편이죠. 네. 많이 마신다면 많이 마시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조절하기 나름인 게 신입생분들 못 먹겠다고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주무시면 돼서 굉장히 자율적입니다. 옛날에 뭐 TV나 이런 데 가면 막 뭐 술 강연 이런 게 많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요즘 일절 없고요. 아 못 먹겠다 이러면 그냥 방에서 자라고 네,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위기라. 네. 충분히 맛집이 막 많다고 이렇게 들었어요. 이제 꼽자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고학번 선배님들이랑 이제 좀 많이 친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로컬 맛집들을 또 제가 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죠. 일단은 고수 찜닭이라고 있어요. 만약에 딱 만났는데 선배님이 고수 찜닭 딱 사준다 이러면 그냥 마음에 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. 삼겹살은 제가 개인적으로 꼽히는 꼽삼겹이라고 거긴 초벌해서 주거든요. 거기도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중식 같은 경우에는 취엔이냐 뭐 아니 볶아주점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볶아주점에 좀 손을 들고 파스타는 까사올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로 이제 올타임 레전드 이제 인후에서 이거 안 먹으면 이제 인하대생 아니다. 아니 근데 실제로 안 드신 분들도 마시긴 하는데 계과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다라고 칭하는 곳이 이간의 감자탕의 불볕음. 혹시 매운 거 좋아하세요? 아 매운 거 좋아하죠. 아 그러면은 네, 제가 다음에 한번 사겠습니다. 네, 제가 다음에 한번 사겠습니다. 진짜 거기는 좀 전파를 시키고 싶네요. 네. 거기서 딱 그 전날에 술 딱 먹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아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불볕음을 딱 해장하면 좋습니다. 술집은 한국식 과일주를 또 파는 곳이 있거든요. 근데 또 이제 안주는 또 파스타예요. 또 그래서 윤영기의 끝이라고 저기 볶아주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 또 있거든요. 아 오늘은 다음 날은 없다. 아 나 오늘 먹고 이제 좀 쓰러져 보겠다 이러면 해머라는 술집이 있어요. 네 거기서 삼폭이라고 네, 300cc짜리 폭탄주 드시고 이제 한 제 기억에 한 세 잔 정도 먹으니까 그 다음 날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. 네. 탈수닉 가능하니까. 그래. 그냥 어디 가나. 술 먹기에는 최적화된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CC가 많아요? 아 CC가 과팅이나 미팅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같은 과끼는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네, 다른 단과대랑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단톡방에서 과팅할 사람 많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. 과팅하면 뭐 여기 인하대 후문에서 해요? 인하대 후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별로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. 군번하고 타 학교랑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할 때는 저기 인하대 후문에 있는 술집에서 했고요. 그다음에 타 학교에서는 그쪽까지 갔었던. 네. 해보셨어요 혹시 과팅? 아니요. 아 안 해보셨어요? 해보세요. 사실 저는 약간 공모전 이런 것도 나가보고 싶은 느낌이 컸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팀별로 이뤄서 뭘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. 인하대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인하 소식이라는 칸이 있어요. 그래서 인하 소식에 공지사항에 가보면 그런 공모전들이 쫙 올라와 있거든요. 그 학교 안에서 하는 그런 공모전들은 이제 거기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데 보통 소모임이나 동아리 하시면은 좀 정보가 빠르신 분이 계세요. 그러면 이제 같이 할 사람 이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소모임에 거기서 이제 그룹을 짜가지고 이제 팀원을 많이 모으시거든요. 이 대외 활동 이제 밖에 있는 그런 공모전은 그 에브리타임 지금 까셨죠. 네. 네, 오른쪽 하단 보면 캠퍼스픽이라고 있어요. 그럼 거기에 또 대외활동 또 칸이 있어요. 그럼 거기서 이제 대외활동 찾아서 해볼 수 있거든요. 네. 넘어서 이렇게 참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계절학기나 뭐 방학 때 따로 공부해야 할 거? 막 이런 게 더 있을까요? 이거는 기공학과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학과도 다 똑같지만은 계절학기를 하면 훨씬 편해요. 그게
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실험 보고서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수학에도 전념하기 힘든데 좀 빠듯하잖아요. 그래서 수학 과목을 조금 계절 학기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~ 이렇게 하면 확실히 조금 학점 관리하기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다 시간 보낸 분들은 다 하나같이 다 좋은 이제 결과물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방학 때 이거 대봤자 3주인데 그 시간 그냥 흥청망청 노는 데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결국 남는 거는 네, 계절 학기를 들어서 딱 편하게 해놓은 그 다음 학기 시간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약간 좀 시간 남을 때 계절 학기 조금 네,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기! 기계공학과에 왔으면 개! 계속 고! 공부 좀 해라. 하! 학점 안 나오기 싫으면 네, 그럼 마지막 기계공학으로 사행시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기! 기계의 오리라고 임경호의 오리를 아시나요? 개! 네. 개구리. 기계 개구리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대. 하! 하기팅!